안녕하세요, 이정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애니젤리 개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내가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통이 필요하고, 그리고 물, 물풀, 섞을까? 애니젤리 시중에 파는 애니젤리 기물이 필요합니다. 일단은 종이컵에 물을 조금만 따라주세요. 일단은 따르고 올게요. 네, 물 담아왔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물풀에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. 이 정도를 하셨으면요, 저어주세요. 저어주시고, 주시고요. 애니젤리개미를 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. 제가 학교에 너무 오랫동안 냅둬가지고 좀 찜찍찜찍한데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질 거예요. 제가 시중에 저번에 액체괴물 해가지고 놓은 것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. 그거를 보신 분은 지금과 차이가 엄청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. 진짜 엄청 찐득찐득하거든요. 지금 늘어나신 거 보이죠? 손에 묻어있는 것을 들고 가라. 애니젤리개물의 단점이 오래 냅두면 너무 많이 찐득찐득해진다는 점 같거든요. 잘안 보이셨죠?
질리기만 더 넣을게요.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전자레인지에 녹일게요. 일단은 녹이고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점점 되는 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거를 제가 액체 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. 이 액체 물을 다 넣어볼게요. 야, 들어가, 들어가. 그건 지금 NH 분리개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, 아예 실험인데? 자,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5초 돌리고 왔습니다. 그러면 저도 지금도 똑같이, 방금과 똑같이 5초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리고 왔습니다. 돌리고 오니까 완전 이렇게 됐는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? 그런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여기 있는 액체기문에 모두 다 싹쓸이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안 보이시죠? 완전 크림이 됐는데? 완전 크림이 됐어. 이거 뭐야? 와, 징그러워. 물불 좀만 더 넣을게요. 와, 정말 징그럽다. 넣어야겠는데? 근데 우리 집에 소다가 없어! 소다가 없어, 이거. 뭐야. 완전히 망쳤잖아.
여기 아직 남은 거 있어. 아,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런가 보다. 쉐킨. 계속 섞어. 계속 섞어. 계속 섞어볼게요. 지금 계속 섞으니까 뭔가 좀 뭉치는 느낌이 살짝 좀 든 것 같거든요.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보이셨죠?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좀 쌓이는 것 같거든요. 여기 불풀이 들어가서 일단 이대로 망친 것 같고요. 이 동생이 좀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빠이빠이.